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사랑의 손수레가 전달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저마다 표정은 밝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의 안전 손수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 제작한 수레는 옆면에 아크릴판을 붙이고 겉은 알록달록 손글씨로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뒷면에 야광 반사판을 붙이고 손잡이엔 경음기도 달았습니다. 이 추운데 이 어려우신 분들이 1km에 40원뿐이 안 가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거에서 참 뿌듯하고요. 수레 8대는 지역에 폐지 줍는 어르신 8분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레와 함께 생활용품이 전달되고 폐지 줍기 봉사 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쓴 손편지도 건넸습니다. 고물상에서 낡은 수레를 빌려 써야 했던 어르신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좋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오고, 이제 이게 고물상에 빌려갈 경우 그거 이제 좋죠. 예. 감사하죠. 풍족하게 못 살지만 이제 뭐죠. 뭐 반찬거리라든지 막걸리 값으로 나오고요. 한편 이날 행사엔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폐지를 모아 판매한 수익금 76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센터는 폐지를 모아 파지는 고물상에 팔고 재활용 가능한 책은 나눔 장터에서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